마바냐 바라밀. 네, 오늘은 여러 가지 법회가 한꺼번에 겹쳤죠. 네, 조화루 법회, 백종 일제, 토요 포살 법회까지 겹경사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엊그저께 제가 불광법회 전 회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다기보다는 뭐 그 누가 우리 절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누가 우리 절의 주인이냐? 그런 주제로 얘기를 했다고 맞는 것 같네요. 그렇게 해야 맞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신도들이, 우리 절의 신도들이 우리 절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은 임기가 다하면 또는 다른 소임자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인연이 다하면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신도들은 떠나지 않잖아요. 물론 이사를 가서 먼 지방으로 간다거나 그러면 떠날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신도들은 보면은 몇십 년 전에 신도들이 지금도 다니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우리 스님들은 몇십 년 전에 계셨던 스님이 지금도 계시는 경우 드물죠. 그걸 생각한다면 신도들이 주인이 아니겠느냐. 스님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다 하면 아마 떠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신도들이 주인이 아니냐. 그렇게 그 전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전 회장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도들이 주인이라뇨. 대체로 교육기관이라든가 종교기관에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종교기관에서는 신도들이 주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주인이라기보다는 그 주인은 진정한 주인은 따로 있고 또 종교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약간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스님들은 신도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신도들은 스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자.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주인, 특히 우리 절 같은 경우는 지금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가지고 법정 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정 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누가 주인이냐 그런 소송이 제기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와 비슷한 소송, 그것이 포함된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서글픈 일이에요. 우리 큰 스님 사상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서글픈 일입니다. 우리 큰 스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법회보의 왼쪽에 있습니다. 보현행자의 서원 수입은 우리 큰 스님께서 만드신 보현행자의 서원 수입은 중에서 한 부분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화합하지 아니함은 대립한 것이요 두 쪽이 된 것이며 은혜를 주신 수많은 불보살님과 담을 쌓고 척을 짓는 것이 되옵니다. 설사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며 경전을 외운다 하더라도 만약 부모님이나 부부나 형제나 이웃이나 그 밖에 벗들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부처님께 공양은 성취되지 못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진데 제자들로서 함께 화합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합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건 간에 우리들은 크게 반성해야 돼.
그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합하지 못한 것에는 어떤 정당함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대립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니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들은 모두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부장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리석은 두 사람이 세 가지를 놓고 싸웠어요. 하나는 상자이고요. 상자. 네모난 상자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는 상자이고 하나는 지팡이였어요. 또 하나는 부두, 신발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것이 내 것이니 내가 두 개를 가져야 되니 너는 하나만 가져야 되느니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던 젊은이가 그걸 보고 물어봅니다. 왜 두 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자를 열기만 하면 거기서 어떤 보물이든 우리가 원하는 보물이 나오는 상자가 있고요. 지금 이 상자가 바로 그 상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지팡이인데요. 지팡이는 어떤 적들도 물리칠 수 있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두, 신발인데요. 이 신발을 신으면 바로 하늘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보배가 세 가지다 보니까 우리 둘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만약 네 가지였다면 두 개씩 나눌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세 가지다 보니까 서로 양보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그러시군요. 그러면 두 분은 약간 저에게서 좀 떨어지십시오. 저하고 거리를 좀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약간 거리를 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상자는 손으로 딱 안고 지팡이는 한 손으로 짚고 구두 신발을 신고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늘로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신발을 신으니까 딱 하늘로 쭉 날아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 올라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해결되셨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싸움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 불광부패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부사님한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싸우는 것은 일종의 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농담을 했어요. 농담입니다. 이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속담이 있어요. 답 줬던 개 지붕 쳐다보기다. 그럼 얘기 들어보셨죠? 닭이 날아가 버리면 개는 쫓아가지 못하고 지붕만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계속 싸우다 보면은 개가 되는 격이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치열하게 이렇게 다투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사찰은 사고사찰이 되는 겁니다. 사고사찰이 되면 누가 관리하게 되죠? 우리 절은 우리 대각회의 헌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각회에서 관리를 하게 돼요. 사고사찰로 지정되게 되면은 대각회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직하를 하게 됩니다. 직영사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회에서 직접 주지스님을 임명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문도의 손에서는 떠나는 거예요. 문도의 손에서는 떠납니다. 대각회, 아마도 대각회 위사장 스님이나 당연직 주지가 되어서 당연직 주지니까 직접 와서 하시지는 않을지라도 다른 관리자를 임명을 하셔서 관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들은 서로 치열하게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싸우다가 결국에는 다 쫓던 개가 된다는 것이죠. 이 비유는
꼭 맞다고 할 수 없지만은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자는 뭐냐? 이 이야기에서 상자는 보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보시하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 보배를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지팡이는 선정을 이야기합니다. 선정에 드는 순간은 온갖 번뇌가 사라지게 되죠. 그야말로 고요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번뇌가 바로 적이에요. 온갖 번뇌가 적이잖아요. 우리에게 공통된 적은 온갖 번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팡이를 짚으면, 다시 말하면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온갖 번뇌를 이겨내게 된다 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구두, 신발은 계행을 뜻한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제가 교육할 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게 되면 천상에 태어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념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육념은 첫 번째로는 삼보에 대한 첫 번째로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로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세 번째로는 승가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걸 삼보라고 하죠. 삼보에 대한 믿음 세 가지가 삼념입니다. 네 번째로는 보시하고, 다섯 번째로는 계를 지키면, 여섯 번째는 천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해서 육념이 되는 거예요. 이 여섯 가지를 믿는 것이래요. 육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를 지키게 되면 천상에 태어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부처님께서 경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천상에 태어나는 인연을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세 가지, 얼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보시하게 되면, 보시를 열심히 정성껏 하시는 분들은 천상에 태어난답니다. 계율을 열심히 지키신 분, 계율을 지니시고 지키신 분들, 이분들도 천상으로 가는 티켓을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티켓이 있어요. 또 한 가지 티켓. 조금 보너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티켓.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신심을 가지고 성지순례하게 되면, 성지순례 그 중에 네 가지 사대성지입니다. 사대성지면은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곳, 깨달음을 얻으신 곳, 첫 설법을 하신 곳, 그리고 열반에 드신 곳,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신 곳은 룸빈이잖아요. 지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네팔의 룸빈이고요. 두 번째로 깨달음을 얻으신 곳은 보드가야고, 세 번째 첫 설법하신 곳은 사르나트, 녹야원이라고도 하고요. 열반하신 곳은 쿠시나가라죠. 쿠시나가라. 이 네 군데를 신심을 가지고 성지순례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천상에 태어나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보너스 하나를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천상에 가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세 가지 보물이 바로 그런 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물을 앞에 두고 다투었으니 사실 그 보물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투는 분들은 설사 억지로 빼어서 간다 하더라도 그게 그 기능이 작동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억지로 뺏어간 사람은 거기에 이미 분노가 쌓이잖아요. 분노한 채로 여러분들 참선 한번 해보세요.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참선 한번 해보세요. 절대 참선 안 됩니다. 당연히 그 지팡이 기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 보시에 대해서는 우리 큰스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며 경전을 외운다 하더라도 서로 화목하지 못한다면 부처님께 공양은 성취가 되지 않는데, 보시 자체가 성취가 되지 않는데요. 다투고 반목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 상자 서로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뺏어갔다 해도 그 상자가 기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두 계행도 마찬가지죠. 다투고 싸우는 것이 계를 지켰다고 할 수 없죠. 역시
그것 세 가지 설사 그분들이 서로 뺏어가서 뺏어서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가져가 버린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 젊은이가 그 젊은이에게는 다 그게 작동했다면 그 젊은이는 그 세 가지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가져감으로써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은 뭐냐? 그냥 가지려고 막 애쓰고 쥐어뜯고 싸우고 하는 것이 주인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의식은 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불광의 주인이다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그걸 한번 우리 법회부에 적어봤습니다.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 첫 번째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법회부의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의식은 갖되 내가 주인이라는 상은 갖지 맙시다. 이렇게 적었어요. 주인의식은 갖자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포장경에 나온 말씀 중에서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가지되 누운 풀처럼 겸손하자. 불자로서 불자가 됐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다는 것은 과거 전생부터 대단한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금강경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금강경을 이 시대에 후 500세라고 나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시대에 금강경을 지금 읽고 배우고 그런 인연을 지으신 분들, 그분들은 그렇게 그런 인연을 갖게 되신 분들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3, 4, 5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다섯 부처님께 공덕을 지은 게 아니라 천만 분 이상의 부처님, 천만 부처님 이상의 부처님 초소에 공덕을, 공양을 올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많은 공덕을 지어서 우리가 지금 금강경을 읽는 그런 인연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 정말 얼마나 큰 공덕을 지었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래서 전생에 대해서는 늘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공덕을 지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산 같은 자부심이에요.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니까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라는 상도 갖지 말아야 된다. 한편으로는 누운 풀처럼 겸손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호법발언에 적극 동참합시다. 제가 호법발언에 적극 동참하자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돈만 밝힌다고 하더라고요. 호법발언이 호법발언금을 내잖아요. 호법발언금을 내니까 호법발언금을 내라는 뜻이기 때문에 돈만 밝힌대요. 그래서 뭐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런 구호도 외치더라고요. 아주 멋진 구호더라고요. 돈, 돈만 밝히는 동명스님, 뭐 가짜 주지스님 물러나라. 이런 구호를 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법발언, 제 생각에는 그 발언금 내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꼭 호법발언금 안 내셔도 됩니다. 호법발언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종무소에 등록하시고 호법동참금 대신에 우리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날은 호법법회를 하잖아요. 그걸 동참하시면 돼요. 동참하시면 그 달은 동참하신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돈만 밝히는 것이라고 돈만 밝히는 주심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받지 않으면 욕하는 그 욕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욕을 한 사람한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개의치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호흡 발원금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동참하시는 것으로 우리 형철 근스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성철 근스님한테 성철 근스님을 칭견하시려면 성철 스님 생전에 계실 때 성철 스님께 성철 스님을 칭견하시려면 돈을 있어야 돼요. 절돈. 그냥 돈이 아니에요. 절돈 3천 원 내야 됩니다. 절돈 3천 원이 뭐예요? 3천 배잖아요. 3천 배. 그럼 우리 호흡 발원금 돈 내셔야 돼요. 그 돈은 뭐냐? 절돈 호흡 발원금 내십시오. 그건 호흡법회에 참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석하시면 이미 낸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호흡 발언에 적극 동참하시는 분, 이분은 우리 불광의 주인입니다. 세 번째, 다툼은 번뇌를 생산하는 공장임을 알고 어떤 다툼도 중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비난과 비방은 큰 스님의 가르침과는 한참 멀다는 것을 자각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을 삼가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을 바르게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아직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다섯째는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광 형제의 사명임을 바로 알고 이 원칙을 무시하고 깨뜨리는 이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그들로부터 불광을 굳건하게 지키는 대열에 앞장서는 것. 이럴 때 저는 진정으로 불광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지킬 때. 제가 어떤 보살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보살님 당신이 있었던 일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보살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살님 대단하시더라고요. 우리 절에 예전에 신도 조직의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걸 명등회의라고 합니까? 명등회의에는 명등들하고 총무가 같이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회의에서 그 당시 회장님이 당시 장건주 스님이자 회주 스님이 은처승국이 있다 라는 발언을 했답니다. 그 발언을 듣고 그분이 바로 일어서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 분의 의기가 대단해요. 그분께서 저에게 이제 그대로 이제 전해 주신 것을 다시 전해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일어서서 바로 이야기했대요. 회장님, 그 말씀에 제대로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한다 해도 그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집안의 일은 우리 특히 절 집안의 일 우리 승가의 일이라든가 우리 절 집안의 일을 밖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공적으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조용히 회주 스님을 찾아뵙고 진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주 스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여쭤본 후에 만약에 사실이라면 스님 저는 그것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불광을 잘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스님께서 그 잘못을 인정하시고 조용히 떠나시거나 승가에서 떠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단으로 옮기십시오. 왜 다른 종단은 대처를 인정하는 종단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그러면은 그분에게도 그분도 명예가 크게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 불광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진정으로 우리 불광의 주인이라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런 자세가 진정으로 주인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 왕의 심판, 솔로몬 왕의 재판, 유명한 재판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 아시죠? 한 아이를 두고, 한 갓난 아이를 두고 두 어머니가 막 다투었어요. 서로 자기 아이들이라고, 자기 아들이라고 막 다투었어요. 열심히 다투어서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솔로몬 왕을 찾아갔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롭기로 유명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두 사람이 같이 화소연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어머니를 찾아주세요. 제가 진짜 어머니입니다. 라고 두 사람이 막 화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 말씀이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한 부분은 반은 이쪽 분이 가시시고 반은 이쪽 분이 가시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 아이의 어머니는 바로 이분입니다. 방금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하신 분은 이 바로 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그 어머니에게 줬다고 해요. 왜 그랬겠어요? 진짜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아이가 목숨을 잃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 내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도 저 어머니도 그 아이를 애타게 찾았으니까 그래도 아이를 잘 길러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죽이는 것보다는 저 어머니에게서라도 살아있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진짜 어머니라면 그 아이를 보호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 아이, 어머니에게 아이를 줬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현명하신 왕이죠? 그래서 이 원칙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섯 가지가 좀 구구절절한 것 같아서요. 세 가지로 줄여서 한 번 더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주인은 자해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주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거나 해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주인은 우리 신도들이 우리 절을 오는 것을 막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전 회장님께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이제 이루부피를 하시는 분들도 이루부피도 성장을 하고 토요부피도 성장을 하면 나중에 서로 화합하게 되면 양쪽이 다 성장해 있을 거 아니냐. 양쪽이 다 성장해서 다시 합쳐진다면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고 또 시위하지 말고 서로 모독에 맞거나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당신들이 의사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의사표현할 길이 없다 보니까 시위를 한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게시판 같은 걸 만들어서 딱 그 우리와 그런 다툼과 관련된 문제는 그냥 그 게시판에만 게시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거기에 개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토요법회는 불광법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뭐 토요일 날 여기 오시는데 약간은 불편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아마도 주지 스님이 정말 부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주지 스님 부득해서.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진정한 주인을 알아보는 법, 첫 번째로는 자해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폭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주인은 자해, 자폭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진정한 주인은 스스로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약간 스스로 보호하는 데는 약해.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인이 되려면,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스스로 보호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해야 돼요. 그 부분은 우리가 반성하고, 이게 우리 토요법회 오시는 분들 정말 선량이에요. 대체로 유순하신 것 같아. 그래서 다투는 현장에 가고 싶지 않으시고 그런 걸 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주인이라면, 진정한 주인이라면 자기 것을 지킬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스스로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주인, 두 번째로 스스로 보호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진정한 주인은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절이 시끄러우니까 떠나신 분 계시거든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 떠나신 분도 계세요. 안 맞으면은 안 나오기도 해.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오랜만에 오신 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지난주부터 오랜만에 오신 분 계세요. 그동안 시끄러워서 안 나왔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마 그것도 제 과보인 것 같아요. 제가 출가하기 전에 진짜 불자이던 시절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때는 좀 열심히 다닌 적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부분 제가 다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약간 소극적으로 활동을 할 때가 더 많았어요. 개인적인 일을 핑계로 좀 소극적으로 활동한 것이 많아서 그 과보를 지금 받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진정한 주인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은 문제가 있을 때 떠나버리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주인은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맞닥뜨려서 정면 도전합니다. 정면으로 승부를 봅니다. 그게 진정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인의식이 없다면은 진정한 주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정한 주인이 돼야 돼. 어떨 때는 저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게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 선택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 선택이 주님의 선택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났다가 이제 좀 마음에 드는 선택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또 오고, 그러면은 이분은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진정한 주인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아요. 진정한 주인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주인은 자해하거나 자폭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주인은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주인은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반여 바라님.